효자 한식 뷔페 밥 먹으러 왔어요. 1인 8,900원, 도시락 7,000원. 먹어봅시다. 사람들 많으면 안 가. 그렇게 많지는 않네. 게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네. 라면 끓이는 거 있고. 아, 여기서 한번 먹어봅시다. 제가 이제 가져온 음식입니다. 네, 여기 효자 뷔페 왔고, 점심 시간에. 밥은 안 갖고 왔고, 이렇게 갖고 왔고, 우동. 그 다음에 죽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하여튼 뭐 꽤 대전에서 꽤 유명한 뭐 가성비 한식 뷔페로 꽤 유명한 곳인데,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돼 있고 뭐 보겠습니다. 위생 정성 맛 마음에 들죠? 위생 정성 맛.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. 효자 한식 뷔페.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도 보통 한식 뷔페 그러면은 아저씨들, 노가다 분들, 그런 사람들 주잖아요. 여기는 젊은 사람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, 또 중년 뭐 저 같은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와서 밥을 먹어요. 이게 나이를 못 속이는 게 또 하나 있어요. 바로 소화 능력입니다. 전에는 마구마구 먹어도 정말 괜찮았었는데, 지금은 조금만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날 배가 난리가 아닙니다. 네, 난리가. 먹고는 싶은데 소화는 안 되는 거, 그게 지금 미치겠어요. 네.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의 비애인 것 같아. 막 이제 마구마구 먹고 싶거든요. 그런 안 좋은 게 있다, 그런 얘기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 가을, 늦가을 되고 이제 겨울 됐는데 맛있는 거 잡수시면서 맛있는 것들 이렇게 사서 잡수시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요거 타슈. 이게 대전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타슈. 이거 전 타슈 타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.